A few days before 되겠습니다. 이렇게 며칠 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며칠 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잡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어. 그죠? 그들의 아이, 아들의 손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재빨리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냐면 그들의 근처에 있는 교회로 촥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소년이 pulled back a bit, pull back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pulled back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서다. A bit 약간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slowed 속도를 늦췄어요. 그러나서 come to abruptly. 요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갑자기 멈추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케임이 동사입니다. 그죠? Abruptly 이게 갑자기 또는 돌연. Halt는 정지입니다. 정지. 내가 뒤로 약간 물러서서 속도 늦추다 보면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 산타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산타야, 산타. 산타! 4살 된 아이가. 4살짜리가. 그죠? broke 했다는 얘기죠. 자, break free of 되겠습니다. break free of는 뭐뭐에서 떨치다. 그죠? 부모님, 그죠? 부모님이, 그죠? 쥔 것을 탁 떨쳤어요. 그리고 나서 달려갔어요. 향했어. 그죠? 나이가 드신. 신사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이 나이든 신사는요,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길게, 그죠? 길고 길게 늘어진 흰 수염을 가진 신사 되겠습니다. 수염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tugging on 되겠습니다. 이건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서 분사구문이죠. 그 the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 의죠. 어퍼스트였으니까. 의, 상의 자락. 커트, 테일이니까. 상의 자락을 착 잡아당기면서. 영스터,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애원했습니다. 팩트. 어떻게? 산타, will you, 해주시겠습니까? bring. 가져다 주세요. 나에게, 뭐를? 테디베어를. bring은 뭐냐면 가져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가져다 주자 테디베어를 for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갑자기 상의자를 잡아당기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테디베어 갖다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당황했겠죠. 처음 보는 애가 막 그러니까 embarrassed 되겠습니다. 자, 당황해서 그 부부가 당황해요. 그죠? apologize 되겠습니다. 그죠? 사과, 사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죠? waved them aside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 표현입니다. wave 뭐뭐 aside 뜻이 뭐냐면 손을 흔들어 무엇을 물리치다 이런 뜻이죠.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instead 대신 그는 그 아이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두드렸다는 얘기죠. 아이의 그들의 아들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od.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한번딱 끄덕이고 나서 그리고 without a word. 한마디도 없이 went. 갔어요. on his way. 그의 길을. 그가
가던 길. 가던 길을 촥! 가버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그때, unlock 되겠습니다. 이게 노크죠? 노크가 interrupted, 방해를 했어요. 가족의, 뭐죠? festival, 어떤 축제 같은 거, 이거를 탁 방해했는데, 어디 어디에? doorway 되겠습니다. doorway. 출입구란 뜻인데요. 출입구. 출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an old man이 서 있었습니다. 도치된 겁니다, 도치. 그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고, 동사 주어. 이게 도치가 많이, 여기 있던, 이 뒤쪽에, 뒤쪽에 있던 전명구가 앞으로 가서 도치됐어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치되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남자가 holding out 했습니다. 내밀란 뜻이에요. A large, 큰 곰을 내밀었어요. 그죠? 문 앞에 서서. 아, 나는 want, 원하지 않았어요. The little, 작은 fellow, 친구가 실망한 거, disappointed, 실망한 길을 원치 않았어요. On his holiday, 그의, 이거는 꼬마죠, 꼬마. 그 his, 꼬마죠. 꼬마의 홀리데이, 휴일날 실망하기를 난 원치 않았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With a smile, 그죠? With a smile, 그죠? 미소와 함께 또는 미소 짓고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소와 함께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 turn fully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At a loss,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다, 모르다 이런 뜻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부는 오니 그냥 오직 말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And Merry Christmas to you. 그리고 감사합니다. 행복,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랍비님. 라비 또는 라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 뭐 굳이 뜻은 몰라야 되는데 이거 유대교의 그죠? 유대교의 뭐 지도자나 선생님을 라비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